오늘 낮 동안은 약간 더웠지만 파란 하늘이 펼쳐지면서 마음만은 시원하게 해줬는데요. 내일은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오늘보다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29.2도까지 올랐던 의성은 내일 26도까지 내려가겠고 서울도 25도까지 내려가면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구름 조금 껴있고요.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은 상태입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은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고요. 해안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3도, 전주, 광주 27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남해 동부 전해상과 동해 전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동해 전해상에서는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너울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